제네시스가 럭셔리 중형 SUV GV70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출시된 GV70은 역동적이고 유려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 다양한 편의 사양의 조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누적 20만 대 이상 판매되며 우수한 상품 경쟁력을 입증해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GV70은 약 3년 4개월여 만에 선보이는 부분 변경 모델로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진 디자인과 강화된 상품성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제네시스는 디자인 철학 역동적인 우아함을 바탕으로 GV70의 외관에 정교하면서도 화려한 디테일을 더하고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신규 램프를 적용해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구현했는데요. 전면부는 크레스트 그릴을 이중 메쉬 구조로 정교하고 화려하게 다듬었으며 제네시스의 상징인 두 줄 디자인이 반영된 헤드램프에는 MLA 기술을 탑재해 첨단 기술과 우아한 디자인을 완벽하게 조화시켰습니다. 또한 전면 범퍼에 다부진 느낌을 주는 스키드 플레이트와 수평으로 확대된 에어 덕트를 적용해 SUV에 걸맞은 인상을 더했으며 측면부는 새롭게 디자인된 19인치 다크 하이퍼 실버 휠을 적용해 고급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후면부는 기존 범퍼에 위치했던 방향 지시등을 이어 콤비램프와 일체화함으로써 두 줄 그래픽을 구현함과 동시에 시인성을 높이고 리어 스포일러에 위치한 보조제동 등의 형상을 직선화해 간결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실내는 한국적인 여백의 미와 타원형 요소 중심의 독특한 인테리어 테마를 계승하면서 하이테크한 감성을 더해 한층 럭셔리한 경험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진화했습니다.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합친 27인치 통합형 와이드 디스플레이와 터치 타입 공조 조작계를 탑재해 진보된 느낌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도어트림 상단부에서 센터 패시아로 이어지는 무드 램프, 크리스탈, 디자인의 전자식 변속 다이얼, 제네시스 신규 엠블럼이 부착된 혼 커버, 투톤 색상의 신규 스티어링 휠, 정교한 스티치 디테일 등으로 실내의 고급감을 향상시켰습니다. GV70은 더욱 부드러운 승차감과 향상된 정숙성을 바탕으로 럭셔리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제네시스는 GV70의 실시간으로 주행 중인 노면을 판단해 최적의 주행 모드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오토 터레인 모드를 탑재하고 전륜 서스펜션에 적용됐던 하이드로 부싱을 후륜 서스펜션에도 추가해 승차감을 개선했습니다. 더불어 스티어링 최적화 튜닝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차체 거동이 가능하게 했으며 포피 모노블럭 캘리퍼를 기본 적용하고 제동감을 최적화해 안정적인 제동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능동형 소음 제어 기술인 안크안이 적용돼 정숙성이 더욱 향상됐는데요. 이 기술은 실내 곳곳에 설치한 센서와 마이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노면 소음을 측정 분석함과 동시에 반대 위상의 소리를 스피커로 송출, 고객이 느끼는 소음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제네시스는 GV70의 역동적인 내외장 요소를 더해 스포티한 이미지를 극대화한 GV70 스포츠 패키지도 운영합니다. GV70 스포츠 패키지는 전면부의 더블 레이어드 지메트릭스 패턴의 크레스트 그릴과 확장된 공기 흡입구를 적용해 스포츠 SUV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측면부는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된 두 종류의 휠을 통해 스포티한 느낌을 더욱 극대화했습니다. 21인치 다크 메탈릭 휠은 5개의 스포크가 림과 맞닿은 부위의 블랙 색상의 두 줄을 새겨 제네시스만의 존재감을 나타냈으며 19인치 다크 메탈릭 휠은 마감을 다르게 처리한 스포크 두 개를 교차시켜 역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후면부는 다크 크롬이 적용된 리어 디퓨저와 머플러 팁을 조화롭게 배치해 스포츠 패키지만의 차별화된 인상을 부여했습니다. 제네시스는 GV70 스포츠 패키지의 실내는 전용 디컷 스티어링 휠, 오렌지 색상의 시트 벨트와 스티치를 새롭게 적용해 스포티한 매력을 한층 높였습니다. 제네시스는 GV70을 2.5 터보 가솔린과 3.5 터보 가솔린 등 두 개의 엔진 라인업으로 운영하며 고객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기존 AWD 모델로만 운영했던 3.5 터보 가솔린 엔진의 2WD 모델을 추가해 모든 엔진 라인업에서 2WD, AWD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GV70의 판매 가격은 2.5 가솔린 터보 5,380만원, 3.5 가솔린 터보 5,930만원이며 GV70 스포츠 패키지는 2.5 가솔린 터보 5,695만원, 3.5 가솔린 터보 6,265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